우리 현지 아마는 이런 말한 뭐하러 왔나? 뭐 뻔하네. 옷도 물린다. 너무한 거 아니니? 평소에 좀 이렇게 하고 다녀. 아니 뭔가 이렇게 인사가 섞인 부인들이 얼굴도 전혀 다른 여자. 아니 어쩜 이렇게. 자 어떤 여자가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불린불린한 거 왔어? 그냥 어떤 여자라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제가 정말 그 아직까지도 못 받아들이는 그 성으로 수치당한 여자가 나올까봐 조금 두렵긴 했어요. 이 성으로 그럼 수치 안 당했어? 당했어. 당했잖아. 그럼 그 여자지 뭘. 성으로 수치 당한 여자지. 근데 성으로 수치 당한 여자가 아니라 그 여자 가해자야. 아까. 수치를 붙잡고 수치 당했다고 굳게 믿으면서 너를 가해하고 있네 계속. 성으로 수치 당한 게 언제쯤 일인데. 계속. 너 수치 당한 여자지? 너 맞지? 너. 아유 더러운 여자. 아이고 수치당했네. 아이고 네 꼴을 봐. 그러면서 계속 가해를 하고 있는데 네가 그 가해자를 못 알아차리네. 얘도 분열이 돼 있구만. 자아가 한 명은 널브러져 있고 있잖아. 한 명은 이렇게 딱 칼을 들고 이게 수치라는 칼을 들고 계속 이렇게 찌르면서 아이고 더러운 여나 아이고 수치스러운 여나 아이고 죽어라 아이고 막 이러고 있어. 자기가 그러는 걸 모르네. 몰라. 그리고 막 진짜 이게 진짜라고 믿고 막 이 그 여자가 막 쓰러져서 이거 안 들키게 해줘. 좀 조용히 해봐. 그렇게 크게 얘기하지 말고 나 알고 있다니까. 알고 있으니까 사람들 들으면 안 돼. 막 이러고 있어. 그러니까 더 큰 소리로 아이고 너 수치당했네 이러고 있어. 네가 너를 가해하는 줄 모르고 딴 사람들이 그런다고 이걸 들키면 이 수치당한 여자를 들키면 딴 사람들이 다 그럴 거라고 망상 떠네. 네가 그러고 있어 아가. 분열이 돼서. 그래서 이 까만 옷을 입은 여자가 가해자고 그 화장도 했어 지금 너 하고 하얀 옷을 입은 여자가 피해자야. 당하고 있는 여자 진짜라고 믿고 있어. 이 피해자가 들킬까봐 너무 두려워. 들키고 말고 할 게 뭐 있어. 수치 준 게 넌데. 세상이 그런 게 아닌데. 완전 갇혀 있구나. 근데 그게 어떤 동굴처럼 이렇게 깊고 깊은 이런 그런 데 갇혀 있어. 나오지를 못해. 거기서. 둘만의 세상에서.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서 깊이 지하 한 10m 들어갔는데 갇혀서 그러고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기 오면서 마음 공부하면서 내 눈 뚜껑 열리듯이 열려서 예전에는 어둠 속에서 그랬어. 둘이 서로 둘밖에 없어. 가해자 피해자. 근데 지금 빛이 조금 들어와서 한 줄기 빛이 들어와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네가 조금 알겠어. 알아들어? 너 네가 널 계속 가해했잖아. 네가 이상하다 싶을 때 있을 정도로 평소에도 계속 가해해. 근데 네가 너보고 수치스럽다고 규정한 거잖아. 그치? 예를 들어 섹스하는 거 수치스럽다. 그것도 관념이야. 가짜야. 그럼 섹스하면서 결혼해서 임신해서 애 낳은 사람들은 다 수치스러워? 그러면 이러겠지. 결혼해서 한 건 괜찮고 결혼 전에는 아니다. 그럼 저기 붕기러분 막 프리섹스하고 동거하는데 그 사람들 다 수치스러워? 인류의 집단 무의식이 만든 관념이지. 특히 유교문화 강한 우리나라에서 그런 관념이 센데 그 칼을 들고 계속 공격하는데 그걸 받아들여서 계속 괴로워하는 여자가 있단 말이야. 수치당한 그 여자. 그걸 들킬까봐 두렵다고. 수치스러운 너를 들킬까봐 두렵다고. 수치가 가짜인 걸 모르네. 아가 수치가 가짜야. 네가 너보고 수치스럽다고 하니까 네가 그걸 믿은 거야. 칼을 버려. 그만 찔러. 넌 좀 일어나. 아가 그냥 누워있지 말고. 괜찮아 아가. 넌 수치스러운 여자 아니야. 괜찮아. 너 속고 있는 거야. 수치스럽지 않다니까? 아가? 네가 과거에 집단 섹스를 했어도 수치스럽지 않아. 그 순간 지나갔어 그거. 언제까지 그거 붙들고선 그 수치 붙들고선 가학할래? 괜찮아 아가. 네가 무슨 짓을 했든 네 자유야. 네 몸 갖고 네가 맘대로 했는데 누가 뭐라고 하냐.
자기 이몸 갖고 자기가 한 짓을 자기가 지금 수치주고 있는 거잖아. 괜찮아, 아가. 호용해. 괜찮아. 괴로워서 그랬던 거야, 네가. 너무 괴로워서. 괜찮아. 괜찮다. 수치가 없는 거란다. 괜찮아. 괜찮아. 귀여운 여자야. 어디 보자. 하얀 옷 입은 여자, 피해자가. 엄청 우아한 여자가 있어. 엄청 우아한 여자야. 아름답고. 신비하고. 되게 이해심이 많고. 공격만 안 당하면 너무 아파서 막 그런 거지. 되게 사랑스러운 여자. 되게 되게 우아해. 우아해. 중정 같고 항상 품격 있는 여자가 있어. 근데 그 여자를 네가 수치스럽다 만들어서 수치스럽게 살고 있는 거야. 수치에 집착해. 약간 당하고 있는 거야. 조상 대대로 그 여자가. 되게 우아하고 아름다운 여자. 근데 약간 이런 느낌이야. 모나리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이렇게 모나리자 같은 여자가 있어요. 상냥하게 이렇게 웃고 있는 그 여자. 그 여자가 이제 두 얼굴을 가진 거지. 가해자를 하고 피해자. 계속 가해자 피해자밖에 하지 못해. 근데 가해자 피해자에서 이렇게 딱 나올 때가 있어. 네가 춤추거나 네가 뭔가 할 때. 그래도 거기서 이렇게 빠져나와. 네가 가끔씩 빠져나와. 그럴 때 되게 아름다워. 옛날에 네가 장구춤인가 한번 출 때 혜란이 보고 저렇게 아름다울 수가. 가해자 피해자에서 벗어날 때는 네가 엄청 아름답지. 우와, 그 황후 같고 품격 있는 여자가 있어. 알았니? 그러니까 어떠냐면 섹시미가 있는데 그 섹시미가 이렇게 섹시하다 막 이런 느낌보다는 우아한 은근한 섹시미가 있어. 황후같이 약간 그렇게 운전하면서 한복에 어울리는 그 고전적인 섹시함이 우아한 여자가 있어. 근데 그 가해할 때도 좀 다른 애들 가해자는 좀 다르네. 이게 잔인함의 깊이가 다른 거 봐. 수치로 잔인함을 주는데 딴 애들이 막 칼로 이렇게 찌른다면 얘는 그렇게 하질 않아. 큰 칼로다가 꾹 이렇게 깊이 쑤셔. 엄청 검도하는 것처럼 엄청 잔인하고 무서워. 가해할 때는. 근데 네가 그런다는 걸 몰라. 그래서 너무 아픈데 멈춰야 되는데. 알아들어? 지금은 전혀 몰라. 지 잔인성을 진짜 그렇게 해. 내가 이게 이상하고 나도 모를 정도로 그렇게 아주 센 아기가 있어. 걔가 그렇게 두 얼굴을 쓰고 있는 거야. 가끔 느끼지 않아? 네가 아주 냉정하고 잔인하고? 언제 그러냐면 남의 마음 이해 안 해주는 거였어. 절대 이해 안 해줘. 그러니까 이 여자가 아프다고 막 이러면 조금 저기 할 만한데 아무 느낌이 없어요. 걔 그냥 무표정 얼굴로 계속 막 쑤셔 칼로. 엄청 냉정하고 잔인하게 이해 안 해줘. 절대로 아무리 소리 질러도. 네가 너한테 그렇게 하고 타인한테 특히 가까운 사람 사랑받고 싶은 사람한테 그렇게 하고 냉정하게 엄청 냉정하게 이해돼? 우리에게 그렇게 하는 건 아니야. 어? 쎄. 그게 엄청 이야. 네가 근데 또 노력하고 잘해주려고 그러면 엄청 잘하지 네가. 근데 그렇지 않고 네가 마음에 안 들거나 네가 한번 이해 안 해줘야지 딱 그러면 인정 사정 없어. 그냥 버리는 게 정말. 그리고 그 가해자가 엄청 세기 때문에 너는 사실은 별 말 안 해도 상대가 되게 어떨 때는 그 딱 분별심 수치로 딱 치면 그 칼로 확 쑤시잖아. 아가. 아파요. 그걸 조심해야 돼 항상. 그 아기의 칼을 완전히 내릴 때까지. 알았지? 자 이제 그걸 좀 알아들어서 피해자 여자가 걔가 인정을 좀 받았어. 얼마나 아프게 자기가 상처받았는지. 아가야 얼마나
아팠니? 자, 똑바로 앉아봐. 야. 똑바로 앉더니 너 천도제 때 그 옷을 입었어, 걔가. 알고 있네. 천도제 때 걔가 준 없네, 피해자가. 그랬더니 일러 바치기 시작하네. 얘가 날 얼마나 찔렀는지. 막 일러 바쳐. 내 얼굴이 굉장히 귀엽고 예뻐. 모나리자 같이 생겼어, 정말로. 아름다워. 반면에 이쪽 가해자는 아주 냉정하고 표정이 없어. 얼굴은 똑같이 생겼어. 딱 이렇게 무표정해. 이해 안 해주겠어. 나 이렇게 골라내기가 있어. 이해 안 해줘. 네가 암만 아프다고 해봐. 계속 찌르고 이렇게. 자, 헤라 엄마가 칼을 뺏어서 내려놨어. 그럴 땐 얘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칼을 뺏어서 내려놨어. 그 시커먼에.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아? 뺏을 것 같아. 응. 너 알지. 너니까. 난리 났어. 칼 내려놔. 내가 숨겼더니 내 칼 내놓으라고 난리 났어. 얘를 죽여야 되는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년을 죽여야 내가 행복해진다고.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아가, 떼쓰지 마. 너 이제 그만해. 너 그렇게 애썼잖아. 깨끗해지겠다고 그렇게 애썼는데 네가 깨끗해졌니? 똑같지? 깨끗하고 더러운 게 어딨어? 네가 그래 깨끗하게 세탁하려고 그래서 네가 세탁이 됐어? 똑같이. 그게 깨끗하다, 더럽다, 수치스럽다 한 게 네 마음이었지. 네가 그냥 수치스럽다고 생각해서 네가 수치스러웠던 거지. 뭘 변했는데? 은지가. 왜 널 자꾸 괴롭혀? 그만해, 이제 그만했어. 깨끗하게 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애쓰면서 살았으면 됐어. 응? 그리고 막, 응? 이 여자가 더럽다는 거 증명하려고 막, 응? 젊은 시절에 막 방탕하게도 살아보고. 아가, 내가 하나 얘기해 줄까? 너는 더럽힐래야 더럽힐 수도 없는 존재야. 알아들어? 그냥 더럽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을 뿐이고, 너는 깨끗하게 세탁해서 뭐 깨끗해질 수도 없는 존재야. 너는 더럽다 깨끗하다로 규정할 수가 없어. 그걸 초월한 존재이기 때문에. 왜? 네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러워진 거야. 깨끗하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깨끗한 거야. 하지만 3초 후에 다시 넌 다시 더러운 년이다. 그럼 더러워진 거야. 그 네 마음이 단 거야 그냥. 근데 네 몸뚱이가 뭘. 더럽다 하면 더럽다는 마음이 너고, 깨끗하다 하면 깨끗하다는 마음이 너야. 수치스럽다 하면 수치스러운 마음이 너잖아. 그거를 그 아픔을 인정하고 너의 일부를 인정하면 돼. 그치? 그래서 그 마음을 올려서 수치스러울 때만 쓰면 돼. 그치? 근데 너는 그걸 붙잡고 항상 쓴단 말이야. 너는 수치스럽다고. 아니, 내가 뭐 수치스러울 때만 수치스럽다고 해야지, 나를. 어쩌라고 계속 그걸 써. 아가, 네가 너한테 그러는 거지. 우야, 넌 좀 알아들었어. 얘 내려놨어, 이제. 우야, 얌전히 앉아봐. 다소 못하게. 둘이 손을 잡고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안아줘. 미안하다. 네가 수치스러운 존재가 아닌데. 너를 그렇게 모욕해서 미안해. 그래서 너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만들고 학대하면 사는지도 몰라서 미안해. 사과. 미안해. 너는 수치스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존경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고, 더러운 존재가 될 수도 있고, 깨끗한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내가 규정하겠다는 건데. 아, 그걸 몰라서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하다. 너는 성모 마리아도 될 수 있지만 창녀도 될 수 있고, 그런 자유가 너한테 있단다. 성모 마리아처럼도 살고, 장녀처럼도 살고, 모나리자처럼도 살고, 술집 작부처럼도 살고, 소녀처럼도 살고, 아줌마처럼도 살고. 네 맘대로 해라. 네 인생이니까. 괴로워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야 돼. 어떻게 살든. 아가야. 자, 여기까지 해주니까 이제 머리에 이렇게 꽃팡 하나 썼어. 이제 알았어. 수치스럽지 않다. 아이고, 이쁘지. 예쁘네. 어우, 아름다워요. 쉬이, 뭔가 이렇게 꽃화가 있으니까, 어우, 선녀 같으네. 진짜. 쉬이, 모나리자 플러스 선녀. 너무 아름다워. 하늘하늘한 옷에 입고. 그리고 걔는 그림자가 됐어. 수치준 가해자. 걔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기, 너의 그 여자의 빛깔은 연한 살구색. 핑크인데 약간 살구빛이 도는 핑크. 연한. 하늘하늘한, 약간 투명한. 선녀 같은 빛깔. 그리고 연두색. 수치, 연두색이 의미하는 건 자연을 의미하고 순수함을 의미하고. 하지만 수치를 인정하는 거. 아픔을 인정하는 거지. 수치는 아픔이야. 자연은 아픔이 있지. 아픔을 인정한 색깔. 연두색과 살구색이야. 되게 그런 우아해. 서양적으로는 모나리자. 동양적으로는 선녀나. 뭐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다. 되게 아름다운 거지. 우아하고 기품 있는 황후 같기도 하고 여자. 그래서 변신술이 있어요. 이야기가 그 폭이 넓어요. 아주 수치스러운 존재로 자기를 규정했기 때문에 아주 큰 수치가 있는 건 아주 큰 위험과 품위가 있다는 얘기지, 그치? 그래서 네가 너를 수치스러운 존재로 딱 규정을 하는 순간 너는 술집 잡부처럼 돼버려. 근데 네가 너를 아주 기품 있는 여자로 인정하잖아. 황후의 마음을 딱 가지면 너는 엄청 품 있는 여자가 돼. 선택은 너한테 달려있어. 그게 재미야. 영국에서도 왜 술집 작보하면 재밌잖아. 막 이렇게 막걸리를 두들기는 것도 재미지, 그치? 그럴 수도 있고, 선녀, 뭐 왕후로 이렇게 인정해 줄 수도 있고, 그럼 너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게 됩니다. 둘 다 인정해야 진짜 거기에서 자유롭고 완전한 존재인 자기 자신을 발견하지. 술집 작보는 싫어. 이 영국인 세상에서 수치스럽다. 썼다가 밤 버리면 되는 거야. 집착하지 마라, 수치. 그리고 이제 크리스탈로 치면, 너야말로 그 연한 핑크인데, 핑크 중에서도 살구색이 더 도는 게 있더라고. 핑크 색깔보다 살구색이 많이 도는 핑크 색깔의 크리스탈이 어울리고, 그 다음에 초록색. 아까 보니까 초록색 우리 새로운 거. 약간 이렇게 아주 초록 말고 약간 연두에 가까운 좀 연초록 같은 게 있더라고. 그것도 어울리고, 아까 내가 얘기한 똥을 의미한다는 거 있지, 똥. 그것도 어울려. 그리고 옷도 살구색이나 연두색도 맞고, 니도 이거 너무 잘 입었어. 어떻게 알고 입었니? 까만색인데 이렇게 블링블링한 까만색이 어울려. 왜? 걔는 센 여자야. 가해자가. 엄청 쎄. 공부되면 은근히 쎄 거야. 아까 그러니까 되게 우아한데 이렇게 딱 우아하게 앉아서 니가 상담할 때 한마디 딱 하면 칼로 딱 확 쑤셔. 그래서 에고를 즉사시킬 거야. 지금은 이게 자기가 칼 쓰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 찔러서 아프게만 하는데 네가 득도를 하면 어떻게 돼? 날카롭게 알고 쓰지. 그럼 그 여자가 검으로 확 찌르면 수치 애고가 즉사. 이렇게 되는 거야. 아주 쎄. 그러니까 이게 어울리지. 쎈 옷. 검정에 블링블링. 하얀 옷도 잘 어울려. 그 여자, 피해자 여자. 순백색으로 고귀한 성모 마리아 같은 여자는, 선녀 같은 여자는 또 하얀색. 두 개 다 어울려. 색깔은 살구색과 연두색. 이야. 자, 네 영혼의 빛깔이에요. 어때? 우리에게 아주 센 검투사 같은 여자와 아주 고귀한 여자 같이 있는 거야. 그 여자를 네가 인정을 너무 안 해주고 지금도 인정해주기 싫어. 그게 누군 줄 알아? 고집부린 여자. 난 수치스럽거든? 자꾸 해라 엄마 그렇게 얘기하지 마. 난 개수치인데 왜 그렇게 얘기해. 신사임당 모나리자가 나한테 어디 있어? 이러면서 고집부린 거야 지금. 그 가해자. 내가 읽어줬는데. 아까 그 여자 읽어줄 때 어떤 마음 올랐어? 좀 낯설다. 낯설다. 또? 나한테 그런 여자가 있을까? 걔를 아예 싹 버려갖고 아예 모르쇠로 읽어나는구나. 그 여자를 싹 버려서. 그렇다고 헬 엄마가 딱 읽어줬더니 진짜 없는 것 같아? 있다는 걸 알겠는데 인정을 못하겠지. 그게 네가 아니야. 이 가해자가. 수치가 올라오는 게 이 가해자. 가해자지. 지금 수치 올라오면서 계속 가해하고 있잖아. 내가 고귀한 존재라고 믿고 싶어?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믿고 싶어? 수치라고 자꾸. 아니 네가 진짜 너라면 고귀한 존재라고 자기를 믿겠어? 수치스러운 존재라고 믿겠어? 여러분 고귀한 존재 되고 싶어? 수치스러운 존재 되고 싶어? 고귀한 존재. 그러고 싶잖아. 근데 그게 안 되고 자꾸 수치스럽다고 할 때 이게 진짜 너냐고. 가짜지. 가짜야. 너 일부일 뿐인데 너는 자꾸 걔한테 그 집착 쓰는 수치를 붙잡고 있는 애하고 하나가 되는 거야. 분리가 안 되는 거야. 요즘.
무리하게도 세션 각입니다. 다음에는 세션 차례예요. 풀리를 안 해줘요. 그걸 붙잡고 자기가 붙잡고선 가야 하는 줄 모르고 누가 딴 사람이 하나? 수치스럽다고 우기고 있잖아. 네가 수치스럽다고. 이상하지 않아? 고집부리잖아. 자기가 수치스럽다 계속 고집부리면서 그런 여자는 없고 나는 수치스러워 계속. 그리고선 혼자 고집부리고 어떨 때 피해자 올라오면 나 수치당했다고 아프다고. 누가 수치죠? 자기가 줬지. 여기서 누가 수치스럽다고 아무도 안 하는데 헤라 엄마가 심지어 그 고귀한 여자를 읽어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자기가 난 수치스러워요 이래놓고 나서 수치당했다고 또 그래. 자기한테 당한 건데 남한테 당했다고 우기고. 이상하지? 자기가 자기를 가해하고 그걸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 지금도 계속 고집부리고 있잖아. 알았어. 계속 고집부릴 거면 너 좀 모나리자 뺏어서 딴 사람 준다. 아니에요. 저 모나리자 할 거예요. 언니. 됐어. 너는 수치해 그냥. 아니요. 그냥 모나리자 할 수치, 거예요. 술집 작부로 그냥 살다 죽을래? 응, 모나리자 할 거예요. 빨리빨리 인정을 안 하고. 응. 네가 지금 고 헤라 엄마가 깨달은 사람이 인정해주면 정말 그렇게 사는 거고 인정 안 해주면 박탈이야. 권리는 딸아기한테 가는 거야. 받아들일 거야? 그 여자를 인정 안 하고 자꾸 고집 부리면 뺏어버리는 수가 있는 거야. 몰라 몰라. 조금 전에 고집 부리면 올라왔거든요. 그 수치가 고집 부리는 거잖아. 수치 니까지 깨 이러면서 알아차려야지. 걔가 가짜잖아. 할 거야? 네. 모나리자 할 거야? 왕후 할 거야? 네. 그런 거를 기쁘게 안 받아들이고 고집을 부려? 정말 확 뺏는다잉? 안 돼요. 안 돼요. 자 받아들여 우리기. 네가 인정하면 그렇게 되는 거야. 알았지? 지금 막 수치가요. 늘 수치 주고 살아서 자기를. 단 한 순간 안 준 적이 없고. 그리고 남이 수치 준다고 수치 당했다고 또 난리쳐. 피해자 되죠. 아가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 우리기. 알았냐? 응. 자 이제 만족해? 영혼의 빛깔? 너 할 거지? 안 하면 뺏어 줄 거. 할 거예요. 드레스 입고 다닐게요. 그래 알았어. 알았어. 화장도 좀 하고 알았어? 예쁘게 하고 다녀라잉. 네. 예쁘게 안 하기만 해봐. 예쁘게 하고 다녀. 우리 아기는 자기를 좀 여자로 인정해줘야 되겠다. 너무 수치 주고 살았어. 예쁘게 입고 사랑스럽게 하고 다녀. 알았지? 그리고 단독아 헤라 엄마한테. 헤라 엄마 저 모나리자예요. 너 수치 올라오지? 자 현지 아기 영혼의 빛깔 어때요 여러분? 네. 맞잖아. 지가 그렇게 아무도 안 그러는데 지 혼자 맨날 아우 수치스러워 이러고 다녀. 그 여자가 돼갖고 맨날 아우 수치스러워. 수치 올려야 할 때 가해자잖아. 자기 수치 주고 남한테 당했다고 하면서 자기가 주지 누가 줘? 자기 몸에서 올라오는데 그치 아가? 인정해야 된다. 그리고 헤라 엄마가 이렇게 인정해줄 때 여러분 이게 두 가지 효과거든요. 실제 여러분이 그 인자가 있어요. 실제 있는 아기를 봐주지만 또 헤라 엄마가 딱 인정을 해주는 거야 걔한테. 자신감 그 에너지를 쓸 수 있게끔 허용해 주는 거야. 그러니까 그 아기가 진짜 그렇게 살 수 있게 큰 에너지를 쓰게 해 주는 거야. 턴주 천도제 할 때도 내 큰 인물을 딱 묻잖아 그치? 어 누구 후손이야? 조상 중에 누가 있어? 그 에너지를 그 마음을 인정해서 쓰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거를 안 받아주면 그 깨달은 사람이 축복을 안 받겠다는 거야. 옛날에는 그냥 깨달은 사람 쫓아다니면서 인정받으려고 했는데 너는 지금 복에 겨워서 응? 받아들였어. 호강에 겨워 받아들였어요. 흰 드레스 모나리자. 내가 그래서 효정이가 저번에 잘 안 받아들여서 그걸 뺏어서 다른 게 준다고. 헤라 TV한테 보니까 콩콩하기가 나 할래요 나 할래요 막 그래서 그래 민트색 그 황홀하게 이쁜 여자 할래요 그래서 내가 얼른 뺏어주려고 그랬더니 또 그때는 또 자기야 한다고 그렇죠? 안 밝힌다고 또 웃겨. 그때는 안 받아들이고 너도 그 꼴라. 저 받아들였어요. 또 그때 안 받아들였지? 그날 바로 받아들였잖아요. 뭘 받아들여. 그래갖고 그때 콩콩아기가 얼마나 넓은 카메라 꽂고 바로 받아들였잖아요. 있잖아 지가 복을 주면 안 받다가 남이 부러워서 그걸 막 갖고 싶어 하면 이제 뺏기기 싫어. 이제 즉시 뺏어버린다 안 준다. 받아들였어요, 혜라님. 알았어? 네. 이쁜 짓 좀 할게요. 네, 저 같아요, 모나리자. 나 진짜. 야, 내가 진짜 우리 아기한테 고백할게. 난 진짜 너 서운했어. 그놈의 가해자가 사니까 자기를 수치 주니까 이거 봐. 나 수치스러워서 헤라 엄마가 안 좋아할 거야. 너 안 좋아한다, 헤라 엄마가? 너 수치스러워서? 계속 그런 거야, 가해자가. 그러니까 얘가 나한테 이쁜 짓을 안 해. 지가 이쁜 짓 안 하고, 이쁜 짓 안 하는데 헤라 엄마가 불러서 이쁘다고 하겠니? 그리고 혼자 미워. 넌 진짜 너한테도 내가 아주 서운해. 서운해.
일로 와, 우리. 서운하게 하면 몰라, 이제 박탈이지? 아니야.